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주 멋진 녀석 역시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의 랜드로버를 가지고 왔죠. 현대 펠리세이드 3.8 AWD 휘발유 모델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 19년식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2만 킬로 정도 조금 더 탔습니다. 아주 짧은 주행거리, 완전 무사고 완전 미세 누이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 판매가는 아주 저렴한 가격 3,900만 원대 가지고 왔습니다. 추가 옵션은 무려 5가지 풍부한 옵션을 장착한 바로 그런 녀석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추가 옵션 된 녀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없기 위해서 항상 성능점검 기록부는 화면 맨 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총 구매 비용도 화면 맨 마지막 부분에 항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참고해 주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차든 중고차든 소모품은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중고차,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1년 1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만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별도 보증입니다. 자, 오늘 차량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바로 죽는 것과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을 만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이 진짜라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믿는 자들이건 안 믿는 자들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살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많이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십시오. 우리 동네에도, 여러분들의 동네에도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찾지 않는 것뿐입니다. 차량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리세이드 멋진 앞 그릴이 아주 유명하죠. 방향 지시 등은 멋지게 날카로운 눈매를 자랑합니다. 또한 부메라 모양의 데일라이트가 보이고요. 헤드라이트도 같이 옆에 보입니다. 자, 이 녀석 전방에 감지기도 역시나 보이고요. 그릴이 정말 독특하고 멋진 장엄한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패밀리카로 쓰기에 가장 적당한 차량으로 대한민국 탑1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녀석이죠. 리피트 자체도 멋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멋집니다. 밑부분에는 패들램프까지 장착된 녀석이죠. 주변에서, 어두운 주변에서 주차하실 때 주변을 밝게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나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어 트림도 정말 예쁩니다. 진한 썬팅이 들어가고요. 자, 크롬 손잡이 들어갑니다. 또한 메모리 2단계 들어가고요. 손잡이 부분도 정말 멋집니다. 도어 포켓 부분도 굉장히 넓습니다. 실용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겠죠. 자, 뒷자리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이 점 또한 이 차만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좋아하는 바로 레드 시트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도. 또한 이 차량은 7인승입니다. 가족 인원수가 많다 하면 그래도 7인승이 좋겠죠. 또한 이렇게 노트린 부분에 후석 커튼도 들어가고요. 2열 시트와 같이 옆좌석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바로 그런 모델입니다. 2019년식에 2만 킬로대면 정말 괜찮은 모델입니다. 이렇게 메모리가 들어가고요. 볼록이 같이 들어갑니다. 시동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는 차량이죠. 우측반 등복이 들어가고요. 최소니탈 들어갑니다. 미끄럼막이 들어가고요. 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갑니다. 트렁크 캐치 들어가고요. 그리고 핸들 부분 까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굉장하죠? 깔끔합니다. 음성인식 모두 들어가고요. 핸즈프리 들어갑니다. 현대의 멋진 로고 들어가고요. 에어백 들어갑니다. 네,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같이 들어가는 녀석이죠. 자, 그리고 위로 올리시면 하이패스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들어가고요. 아이나비입니다. 그리고 블루링크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솔루프 멋지게 장착된 녀석이죠. 이런 식으로 오픈이 잘 됩니다. 어떤가요? 또한 루프는 아주 멋진 흑암색의 쉐이드가 들어간 녀석이죠. 상당히 고급스러운 재질감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께서 바로 원하시는 그런 색상이죠. 또한 현재 주유가만이 없네요. 내비게이션 굉장히 멋지게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튼식으로 기아 레버가 들어갑니다. 어라운드 뷰가 장착된 녀석이죠.
방향별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에코, 스포츠, 컴포트, 스마트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펑펑 3단계가 양쪽으로 들어가고 열선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당연히 들어가고요. 또 홀드 기능 들어갑니다. 언덕에서 미끄럼 방지해주죠. 스탑앤고 들어갑니다. 연료 절감해주죠. 점차 시스템 들어가고요. 미끄럼 방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스토 시스템이 잘 들어간 녀석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진한 검정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컵홀드 2구 들어가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이 부분에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수납함은 굉장히 큽니다. 어떤가요? 레드시트도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생각 외로 깨끗합니다. 설명서 확인할 수 있고요. 멋지죠? 펠리세이드의 특성상 이렇게 버튼식으로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줍니다. 이런 부분도 맞췄으면 좋겠고요. 위에도 있습니다. 같은 방향이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통풍 3단계 뒷좌석 열선 3단계 모두 들어갑니다. 공조 시스템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어떤가요? 괜찮죠? 220V 전압볼트도 확인이 되고요. 워크인도 확인이 됩니다. USB도 확인이 되죠. 여러 가지로 멋진 녀석입니다. 3열 보실까요? 3열 시트 상태에 역시나 한 번도 앉았던 흔적은 없네요. 3열이 역시나 가장 깨끗해 보입니다. 자, 트렁크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치트렉스 4륜구동 확인이 되고요. 또한 이런 식으로 자, 트렁크 부분은 가죽 커버로 마무리를 한 녀석이네요. 이 부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 버튼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눌러보시면 포드 익스플로러처럼 아주 멋지게 잘 접힙니다. 이런 식으로요. 앞으로 당기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접어집니다. 차박하실 때도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요. 상당히 넓죠. 이렇게 다시 닫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녀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